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윤찬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드라마 딜리버리맨에서 생계형 택시기사인 서영민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영민이는 어머니께 물려받은 택시로 이제 손님들을 태우면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나가는 26살 청년입니다.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되게 만화 보듯이 순식간에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귀신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흥미롭게 느꼈던 것 같아요. 운전을 정말 많이 했고요. 원래 운전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하루 종일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정말 운전에 자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지연이가 극 중에서 귀신이어가지고 사물을 쉽게 통과하고 순간이동도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처음으로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지연이가 저 멀리서 날아와서 거의 저와 부딪히진 않지만 부딪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확 다가와서 어떠한 그런 스윗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나고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미나 누나의 밝은 에너지가 촬영을 하면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리허설도 많이 맞춰보고 대본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실제로 후반으로 갈수록 저희 아이디어가 더욱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영민이의 그런 침착한 모습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모습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뒤돌아보는 그런 성향이 조금 닮은 것 같습니다. 영민이는 짠돌이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평소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촬영장 분위기는 되게 다들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각자 포지션에서 정말 따뜻하게 서로 소통 많이 하면서 그래서 끝나고도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다들. 네, 그래서 마지막 촬영 날에 이제 이별할 생각하니까 아쉽더라고요. 지연이가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물건을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귀신을 못 보니까 오직 영민이만 귀신을 볼 수 있어서 그런 귀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에피소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조차 제가 터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옷깃만 스쳐도 NG가 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어요.
아무래도 사람과 영혼의 어떠한 그런 감정 교류 같은 것을 좀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로맨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딜리버리맨은 택시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안전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택시에 탑승하듯이 편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사랑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영민이 그리고 지연이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우 윤찬영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